뽕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오래간만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참가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혹시 이 커뮤니티를 못 보신 분들, 참가 안 하신 분들 위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만약에 우파 정권 보수가 집권한다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지킬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킬 능력 있다가 40%, 지킬 능력이 없다 60%군요. 4대 6. 왜 이런 설문조사를 했냐면요. 뭐 어저께 정광훈 목사도 지적해 주셨지만 여기저기서 우려가 되는 게, 지난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사기 탄핵을 당했잖아요. 사기 탄핵을 당한 경험이 있는데 그러면 두 번은 당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지금 지나고 나니까 가짜뉴스 광풍에, 거기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탄핵 동조 세력에 방조커녕은 동조를 했잖아요. 앞장을 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언론들 언론들이 막 어머 사격하면서 탄핵을 막 기정 사실화로 막 몰고 갔죠. 저 같은 사람 국민들은 막 속죠. 저는 방송하는 사람인데 속았으니까 일반 국민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저쪽에서는 또 유모차 부대들 몰고 나와서 바람 잡죠. 그 국민들은 하다가 넘어가서 구경 나오는 사람에 뭐 그러면 마치 그게 기정사실화된 것 모양, 100만 명이 모였다, 뭐 이거 딱 봐도 100만 명이다 이런 식으로 막. 근데 그때 사실 탄핵 찬성 집회, 탄핵을 해야 된다는 집회가 열렸고, 서울 시청 앞에 중심으로는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어요. 그때 제가 최근에 와서 봐서 알아요. 근데 매번 처음에는 탄핵 찬성 집회가 많았어요. 인구가. 왜냐면 가짜뉴스 광풍에 막 속아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탄핵이 부당하다, 이게 사기 탄핵이다, 그 다음에 태블릿 PC고 뭐고 이거 다 이상하다, 이런 쪽에 시청 앞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탄핵 반대 집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규모가. 그런데 항공 촬영을 할 때 보면 이것도 사기예요. 다 언론이. 이쪽에 이제 광화문 이쪽에 이제 연단 세우고 뭐 가수들 양희은이 아침이슬도 노래 부르고 쫙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 대한문 쪽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같이 뭉칩니다. 다 물결을 위에서 보면 다 같은 물결인 줄 알아요. 그러나 이쪽엔 태극기 물결이고 이쪽엔 촛불 물결이에요. 이게 달라. 다른인데 그걸 한꺼번에 이게 엄청난 인파가 모였다 이렇게 막 여론전에선 신문 방송마다 쏘기고, 화면으로 볼 땐 그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엄청 모여 있는 것만 보여요. 엄청. 그렇죠. 나중에 하나하나 사실 드러나고 이래도 그런 거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밀어붙이죠. 헌재에서는 또 그냥 뭐 만장일치 전원일치로 막 밀어붙이죠. 이렇게 해서 사기를 당했는데, 그랬으면 그 다음에 몰라서 처음엔 넘어갔어도 반성하고 이렇게 당하진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억울하게 탄핵됐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야 되겠다, 자유민주주의를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돌아가는 게 국민의힘이 탄핵은 정당했다, 전당대회에서 대놓고 얘기한 사람, 그것도 TK에 가서 그 사람을 당대표로 뽑아주잖아요. 그리고 부정선거는 없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은 야만이다, 그런 사람들하고 결별하겠다, 이런 사람이 이준석이가 당대표로 돼요. 여론조작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아니 하나 진짜 부정선거를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돼서 부정선거를, 이게 가정입니다, 부정선거를 했는데도 표 차이가 워낙 커서 우파가 집권을 한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이 됐든 최재형이 됐든 누가 됐든 우파가 집권한다, 그 가정을 해서 집권을 했는데 그럼 그걸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쪽에서 또 공작을 할 겁니다. 민노총, 전교조 등등 또 쫙 데모하고,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언론들이 쫙 또 가짜뉴스 쪽에 던지면은 그걸 또 받아서 쫙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지난번 가짜 탄핵처럼 그렇게 또 몰아갈 수도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어요. 설령 정권을 우파해서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또 몰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여론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일부 사람만 그런지 아니면 어떤지.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보수가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보수가 집권한다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지킬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제일 야당, 지금 그때 되면 여당이에요, 지킬 능력이 있다고 보느냐 했더니 지킬 능력이 있다는 40%고 60%가 지킬 능력이 없다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봉규 TV는 아시는 대로 좌파들은 안 들어오잖아요. 보수들이 생각하시는 여론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금 한 시간도 안 됐는데 13,000명이 응답했는데 댓글이 112개나 달리고요. 지금 뭐 불과 몇십 분 만에 엄청난 분이 지킬 능력이 있다
40%고 지킬 능력 없다 60%에 만, 한 20분 돼서 만 명 돌파했길래 지금 방송을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요 지금 제가 몇 마디 하는 사이에 3천 명이 또 늘었어요. 그 이 방송이 나갈집 내면은 몇만 명이 되겠죠. 6대 4로 지킬 능력이 없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킬 능력이 없는데 윤석열과 최재형은 거기 들어가서 대통령이 된들 그 다음이 더 걱정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니까 그러면 어떡하느냐 이거죠. 잘 심사숙고해서 이런 지킬 능력이 없는 정당에 그래도 들어가서 내가 그걸 휘어잡아서 지킬 능력이 있게 만드느냐, 그것도 좋아요. 그거 좋습니다. 그렇게 거듭나게, 그게 새정치야. 그게 무슨 나이가 어리다고 새정치냐, 그런 하든지, 아니면 지킬 능력이 없는 정당이니까 포기하고 제3지대에서 안철수당과 최재형, 윤석열, 그 다음에 제야세력 정강은 목사를 위시로 한 쫙 모여서 국민의힘을 부숴서 국민의힘에서 괜찮은 사람들 오라고 해서 쭉 힘을 갖느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지금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여론입니다. 이건 그냥 좌파 뭐 중도 섞인 여론이 아니라 대부분의 보수 애국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 그래도 비슷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6대 4네. 또 추이를 보죠. 설문조사.